안녕하십니까. 유신TV 김유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께 되게 재미난 주제로 한 며칠간 좀 다뤄볼 건데요. 그게 뭐냐. 스타 강사가 많은 팀은, 스타 강사가 있는 팀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주제부터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. 라인 미팅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, 되게 보면요, 회사마다 스타 강사들이 있어요. 그쵸? 근데 스타 강사가 팀을 잘 꾸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. 이유가 있어요.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본인의 힘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. 남의 힘을 이용하는 사업, 특히나 스폰서나 파트너들의 힘을 이용해서 커야 되는데, 스타 강사가 있는 팀 같은 경우는 그 한 명한테 되게 많은 것들을 의존합니다. 후원 미팅부터 시작해서 강의까지.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최대한 커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그 한 명이 없으면은 팀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이게 되게 왕왕 있어요.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만큼은, 방판 사업은 그래도 되는데,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만큼은 절대 스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. 그러면 스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되면 되죠. 그게 바로 라인 미팅 기법입니다. 보면은 회사 사업서명에 보면은 뭐 사업서명 A부터 Z까지 혼자 나와 가지고 다 끌고 가고 뭐 1시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, 그거는요 그냥 신규들 위한 사업설명회 때 진행하시는 거고요. 라인 미팅이라는 건 보통 이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. 처음에는 회사 소개 인트로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라인 미팅을 주재한 사람이 나와서 오늘 라인 미팅에 대해서 게시하는 것들, 이거에 대해서 공고문을 하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회사 소개 20분, 제품 소개 20분, 보상 소개 20분,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는 게 있고요. 끝나고 나면은 이제 스폰서, 그 회의를 주최한, 미팅을 주최한 스폰서가 보통은 이제 20분 정도 특강을 하고 마무리로 스피치로, 그 다음에 아웃트로 이렇게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. 이건 제가 한번 정리해서 요 옆에다 좀 보여드리고 있죠. 여러분들께서 이 라인 미팅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스타 강사의 저주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라인 미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분업입니다. 즉, 회사 소개 20분, 제품 소개 20분, 보상 플랜 20분, 이거에 대한 규정들을 딱 지켜서 각각 나눠서 해야 돼요. 최고의 강사가 할 필요 없고요. 여러분들 골드급이라든지 실버급이라든지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는 분들을 무조건 세워야 됩니다. 이 세워야지만 이분들이 말빨이 늘고 스피치가 늘고 결국에 사업에 대한 오너십을 갖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전체 모두가 스피치를 해야 됩니다. 이걸 안 하게 되면요,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. 즉,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요, 스타 혼자서 미팅을 끌고 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그 팀은요 한계가 있어요. 여러분, 다이아몬드를 못 가요. 그 팀은요, 다이아몬드 배출 자체도 안 되고 많은 다이아몬드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팀에서 모든 것들을 분화하고 회의 하나하나 분화해서 라인 미팅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 팀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가 회사, 보상, 제품, 거기에 스피치를 통해서 입을 떼게 하는, 그래서 오너십을 갖게 하는 그러한 미팅 패턴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입을 떼게 되면은 오너십이 생깁니다. 맨날 사업서명에만 스타 강사고 막 듣다 보면요, 거기선 절대 오너십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. 오너십은요, 내가 말을 뗄 때부터 시작됩니다. 라인 미팅은 그 오너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법 중에 하나고요. 또 하나는 많은 강사들을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트레이닝 시스템이기도 합니다. 실수해도 상관없어요. 그래봤자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, 거의 저희 팀원 사람들 하면 팀원들이 모시고 온 신규들이잖아요. 근데 거기서 신규들도 비전을 봅니다. 아, 저렇게 강의 잘 못하시는 분인데 저런 분들도 강의 쓰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,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. 그 다음에 사회자가 이런 거 얘기하죠.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사업 소개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딱 멘트를 쳐드리면은 그거 자체도 큰 보람이 되고 큰 비전이 됩니다.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. 다음 라인 미팅 기법은요, 전국까지 라인 미팅을 펼쳐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영상을 종종 좀 찍어서, 저희 지금 라인 미팅 하는 거 있잖아요, 그걸 좀 찍어가지고 보내드릴게요. 제가 처음에 직후에 왔을 때 저희 팀이 6명 가지고 라인 미팅을 시작했어요. 근데 지금은요 한번 하면 뭐 60명 그 정도까지도 옵니다. 불과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.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5개 지역에서 라인 미팅이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라인 미팅 기법을 철저히 따르고 주체를 스타 강사인 저 혼자의 컨셉이 아니라 많은
신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모두 다 입을 떼게 하는 그 라인미팅 기법의 성공에 있습니다. 오늘 원포인트 레슨조에 모두 다 입을 떼게 하고 오너십을 갖게 하는 라인미팅 기법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라인미팅에 대해서 확장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안녕.